거동이 불편한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한 대형 의료기관에서 불이 났는데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실에서 불이 나면서 비상 발전 장치까지 먹통이 돼버린 건데요. 지리산권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 이야기입니다. 전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지하 3층에 불이 난 남원의료원. 갑작스러운 화재로 환자 100여 명이 8층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환자에 고령의 환자가 상당수여서 직원들이 환자를 업고 옥상으로 대피시켰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 젊은이가 업어 내린 뒤 나도 아파 죽겠고 가슴이 지금도 아파요. 죽겠는데 짠해서도 죽었어. 내 자식 생각해서. 그런데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환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흡이 불편해 깨어보니 보조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고 연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비상벨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고 간호사들이 일일이 방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깨우는 모습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12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깼는데 연기가 좀 차 있었죠. 또 예. 근데 그때까지도 비상벨하고 이런 게 안 울렸어요. 이유는 전력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정전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 전력을 만들어 공급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서 불이 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비상벨을 울리거나 안내 방송을 할 수 없어 간호 인력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병동으로 뛰어 올라가서 간호사들에게 화재를 외치고 그리고 간호사들은 매뉴얼대로 환자들을 다 깨워서 옥상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 화재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있긴 했지만 전력 공급 없이는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정전 시스템 UPS가 가동이 되고 발전기가 되는데 이번 건은 UPS가 소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자체가 꺼지게 됐고 비상벨이라든지 유도등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거점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 국비 지원으로 방화벽 등 각종 안전장치는 완비됐다지만 정작 경보기는 울리지 않아 비상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